이렇게 수식을 쓰기만 하면 답을 구해줘요. A는 3, A제곱은 안녕하세요. 언더캐 역할 실시입니다. 애플이 또 WWDC 2024에서 새로운 버전 여러 가지와 제일 중요한 거 AI, Artificial Intelligence 아니고요. 애플 인텔리전스. LG 같은 경우에는 뭐 Affectionate Intelligence 붙이고 애플은 애플 인텔리전스 붙이고 다들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는데 어쨌건 다양하게 있는데 주로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베타를 macOS, iPadOS, iPhoneOS, iPhoneOS는 언제쯤 얘기하고 있냐. 다 깔아놨거든요. 저랑 같이 키노트를 보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봐야 될 부분에서는 쏙쏙 직접 시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려는 이유는 제가 시작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시작. 어이가 없어. 호들갑은 세계 1등입니다. 뭐 이런 감성들이 중요하기는 한데 팀쿡이 나와가지고 Good morning everyone 하고요. 기쁘고요. 경의를 표하고요. 10억 명이 넘고요. 어쩌고저쩌고 이렇쿵저렇쿵. 새 지능형 기능.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AI의 세계가 됐기 때문에 역대 가장 똑똑하고 이렇쿵저렇쿵 하고 그 애플 TV 플러스 오리지널들이 꿀잼 컨텐츠가 엄청나게 있다거나 하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HDR을 기가 막히게 지원해가지고 이 보는 맛이 있습니다. 그 얘기 나온 김에 저는 솔직히 아이폰 새 거보다 세브란스 시즌2가 더 기대... 그래요? 사일로 새 시즌 나오고 뭐야 세브란스 나와? 슬로우 시즌 새 시즌 나와? 니네 됐어? 오 대박 아주 훌륭합니다. WWDC 다 봤어요. 나머지 다 필요 없어. AI 필요 없어. 오늘 다른 내용이 아주 많은데요. 진짜 이 요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일단 들어봅시다. 비전 프로 다시 열받네. 비전 OS2가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바뀌기는 하는데 AI 관련 기술이 비전 OS2에는 아예 안 들어갔습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뭐 생산성 기능이 향상이 됐대요. 뭐 API가 어쩌고저쩌고 이렇쿵저렇쿵. 사진 원래는 3D로 촬영을 했어야 됐다. 이제 사진에서는 기존 2D로 찍었던 사진을 갖다가 머신러닝으로 이렇게 슝슝 해가지고 3D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스처 제어를 갖다 개선을 했어요. 원래는 홈으로 가려면은 이 눈알을 갔다가 위로 치켜 떠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제 드디어 요렇게 제스처가 생겼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알 아프다고 호소를 했으면. 맥 화면 확장하는 게 이제는 더 넓게 된대요. 우와! 더 중요한 거는 컨텐츠를 갖다가 더 채우고 쉽게 제작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든다고 합니다.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새로운 시장들에 출시를 한다. 비전 프로 이미 약간 좀 정체가 들통난 것 같아가지고 누가 살진 모르겠지만 제가 샀습니다. 아니, 다시 생각하니까 또 열받네. 바로 iOS 넘어가죠. 이번에 저의 큰 역시는 뭐냐, 배경화면 사진이 있대. 근데 우리 귀여운 댕댕이를 갖다가 아이콘이 가린다 이거야. 그러면은 아 원하는 곳에 빈칸에다가 정렬을 할 수 있다. 아 가운데다 놓을 수 있다. 정말 대담한 새로운 세상 아닙니까? 아, 다크모드에서 아 아이콘이 이렇게 바뀌었대요. 그냥 생짜로 반전한 건 아니고요. 요 백그라운드랑 아이콘 파트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지금 요렇게 다크모드를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색깔이 바뀌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색깔을 고를 수도 있다. 여기에서 이렇게 고르는 것 뿐만 아니라 배경화면 원하는 거에서 색깔을 찝어가지고 고를 수도 있다. 아, 이것이 혁신 아닙니까? 안드로이드에선 상상도 못하던 기능이다. 그죠? 농담이고요. 제어센터를 갖다 리디자인했죠. 원래는 이렇게 땡겨가지고 하나면밖에 안 나왔는데 요거를 스와이프 해가지고 다양한 기능으로 쏙쏙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제어센터 같은 경우에도 제일브레이크 탈옥해가지고 많이들 커스텀을 했던 건데 신규 기능 중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기존에 있던 CDR 모드 같은 거를 갖다 가져온 것들이 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이제 정식으로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퍼스트 파티 생태계에 통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혁신은 뭐야? 잠금 화면에서 원래 플래시랑 카메라밖에 안 됐잖아요. 여기에 커스텀 가가지고 요 아이콘들을 갖다가 원하는 기능이나 앱으로 혹은 단축어, 다크모드 원하는 걸로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상상도 못하던 기능이네. 그리고 14년 만에 또 하나의 혁신, 앱을 드디어 잠글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엔간에서는 뭐 이 기능을 어디서 가져왔고 저 기능은 저기에서 되던 거고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왜냐면 서로 가져와요. 이번에 되게 자랑스럽게 길게 설명한 기능들이 너무나 간단하고 당연히 딴 데서 되던 것들이어가지고 괘씸하다는 감정이 의외로 더 먼저 듭니다. 평소에는 제가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다행이라는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거든요. 어쨌건 잠글 수 있고요. 그리고 메시지, 이 피드백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요. 애플이 탭백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정말 밀어붙이고 있는데 메시지 왔을 때 길게 눌러가지고 좋아요 싫어요 이런 거 보내는 거 있죠. 이거 카톡에도 있는 거. 이제 기존에 되던 한 대여섯 가지 뿐만 아니라 원하는 어떤 이모지나 갖다 붙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약 메시징이 된대요. 혁신이에요. 하고 보다 의미가 있는 건 이 텍스트 포맷이죠. 아, 굵게 이탈릭 밑줄 취소선 같은 걸 적용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유용할 것 같아요. 하고 이런 식으로 텍스트 효과를 넣을 수 있다. 오히려 기술적으로 좀 더 의미가 있는 거는 위성 구조 메시지. 제가 셀프 조난 씌워놓은 영상 여기에 있는데 이제는 와이파이는 물론 휴대폰 망이 없는 상황에서 위급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머지나 탭백을 포함한 iMessage 성수신까지 위성을 통해 가지고 지원한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에 어디 가든지 망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 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메일 온디바이스 카테고리 지정으로 카테고리를 지정해 준대요. 지메일이 요거 한 47년 전부터 해줬던 것 같은데. 그리고 지도에서 미국 국립공원을 포함해가지고 트레일 네트워크 하이킹 지정도 추가됐대요. 좋아요. 일기 앱에 현재 기분을 갖다 기록할 수 있고 검색할 수 있고 좋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좀 더 중요할 만한 거는 게임 모드죠. 게임을 실행을 하면은 요렇게 게임 모드라고 뜹니다. 뭐 안드로이드나 맥에 들어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백그라운드 앱을 갖다가 최소화 시켜가지고 게임에다 자원을 쏟아 부어가지고 반응성을 개선하면서 에어팟이랑 컨트롤러 레이턴시를 갖다가 줄여주는 모드로 들어간다. 그리고 좀 더 중요한 건 사진 앱을 갖다가 드디어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일단 이쁘고요. 한눈에 찾기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크린샷만 쏙 빼는 기능이 생겼어요. 뭔가 구글 포토가 기존에 다 해주던 것 같기는 한데 네이티브 온디바이스로 돼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더 눈에 띌만한 걸 뒤쪽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홈화면 아이콘을 더 키우는 옵션 여기에 작게 크게 있죠. 크게 누르면 윙 커지고요. 작게 누르면 윙 하고 작아지고요. 이제 RCS 메시지 지원이 됩니다. 애플이 이걸 지원을 안 했어요. 단체방 같은 데에서 iMessage가 안 되는 게 껴있으면 그게 깨집니다. 그래서 다 같이 그런 단톡방이라든지 파일 첨부라든지 기능을 지원하는 RCS를 지원을 하든가 iMessage를 풀든가 구글도 근 10년째 얘기를 했고 특히나 EU에서 DMA로 지원 안 하면은 또 벌금 때려야지 라고 해가지고 애플이 어쩔 수 없이 이걸 넣은 건데 근데 사실 우리나라 별로 관계없는 얘기야. 다 카톡하잖아. 그리고 다음으로는 오디오랑 홈이 있어요. 좀 신기하기는 해. 소리를 내가지고 답변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었대. 근데 이 끄덕이면 예고 저으면 아니오로. 참고로 요 같은 경우에는 H2 칩셋의 온디바이스 기능을 쓰는 거기 때문에 에어팟 프로 3세대만 지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요 음성 분리를 갖다 지원한다 그러는데 요게 에어팟이 된다는 건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왜냐? 음성 분리가 진짜 겁나 잘 되거든요. 여기 마이크 사용 중에 기본값은 표준으로 되어 있는데 보이스 아이솔레이션 있거든요. 요거 한번 켜보세요. 주변 소음 기가 막히게 걸러주는데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어쨌건 요게 에어팟이 된다. 개인 맞춤형 공간음향 갖다 게임에서 지원한다. 어쩌고저쩌고 이러쿵저러쿵 하고 TV 애플 TV 플러스에 리모컨에서 아래로 스와이프하면 아 인사이트가 나온다. 아마존 프라임에서 이거 엑스레이라고 부르던 거군요. 요렇게 배우랑 음악 나오고서는 간단한 저게 알 수 있는 거. 그렇대요. 오디오 경험 뭐래. 블루투스 음성을 더 뚜렷하게 뭐 자막도 좋아진대요. 그리고 시각적으로 21대구 프로젝터도 지원하고요. 좋아요. 그리고 WatchOS가 추가된 기능들은 되게 많은데 전반적으로 이제 뭐 알고리즘 개선해가지고 운동량이나 내 몸에 끼치는 영향 같은 걸 더 정밀하게 측정한다. 주로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스마트 스택이 더 똑똑해져가지고 위치나 상황에 맞춰가지고 원하는 정보를 띄워준다 그러는데 요 부분에서 놀랍게도 사우스 코리아에 있기 때문에 잉글리시 투 코리안 번역 위젯이 뜹니다. 사랑해요 연애가 중계를 한번 외쳐 줘야 될 타이밍이죠. 그 Where's the train station 하니까 워치에서 발음까지 띄워주죠. 기차역은 어디에 있나요? 기차역은 어디에 있나요? 아 그냥 읽어주네요. 아 그리고 배경화면 이쁘대요. 아 좋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아이패드예요. iOS랑 공통적으로 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제 얘도 다크? 라이트? 하고 색깔 입히기 가능하다. 아이콘 더 크게? 작게? 그리고 격자가 아니어도 원하는 곳 어디에나 아이콘 배치가 가능하다. 이 플로팅 탭바라는 게 생겼어요. 애플 TV 써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 이렇게 위쪽에 짝대기가 떠가지고 움직일 수 있고 뭔가 좀 더 보고 싶다 하면은 옆으로 띄워가지고 더 많은 메뉴를 볼 수도 있고요. 다시 누르면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왼쪽 자리를 안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요게 저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느꼈는데 셰어플레이에서 화면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요거 누르세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서드파티 앱에서 다 되던 거기는 한데 퍼스트파티에서 직접 된다는 거는 뭔가를 따로 깔지 않아도 된다라는 분명한 장점이 있는 거죠. 아이패드에 12년 만에 드디어 계산기가 들어왔어요. 매지컬한 계산기가 생겼다. 여기서는 애플 펜슬을 붙이면 진면목이 드러난다고 했는데 정확히는 애플 펜슬이 반드시 필요하진 않습니다. 있는 게 훨씬 편하긴 한데 뭐냐? 이렇게 수식을 쓰기만 하면은 계산기가 답을 구해줘요. 머신러닝 해가지고 그 OCR로 글자를 인식하고 그냥 울프람 같은 데다 넣는 거랑 비슷하잖아. 스팟라이트로 기존에 해준 거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단계를 다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 플러스 요 손글씨 같이 표시를 해준다는 게 상당히 귀여운 부분이 있죠. 줄만 그으면 밑에 토탈이 뜨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래프를 그린다? 그 누르면 다이얼이 생기고 그래프가 바뀌고 어이가 없지.
그러니까 뒤져보면 분명히 이런 앱이 당연히 있었을 텐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든 게 통합되어 있다라는 게 놀라운 부분 중에 하나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갤럭시 AI에 들어있는 기능도 기존에 따로따로 찾으면 다 있던 혹은 더 나은 게 분명히 있었을 만한 기능들인데 뭔가를 더 깔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였죠. 뭐 플러스 온 디바이스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런 메스노트라는 게 이제 계산기에 호들갑을 떨기 위해서 처음에 소개를 했지만 노트에 가도 쓸 수 있고 참고서만 말씀드리면 아이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A는 3, A제곱은 뭐야? A는 3인데 A제곱이 어떻게 뭐 7.389가 뜨는 거야? 뭐야? 제가 글씨를 잘 못 쓰는 건 인정을 하는데 이 수학노트는 진짜 예쁘게 써야 됩니다. A는 3, A제곱은 왜 억울해서 보여주려니까 잘 돼? 열받네. 그리고 애플이 이걸 또 예상했는지 저같이 글씨를 개떡같이 못 쓰는 사람을 위해서 스마트 스크립트가 글씨를 예쁘게 다듬어준다고 합니다. 손글씨 모양 그대로 붙여넣기가 되고 맞춤법 검사까지 해주고 손글씨를 갖다가 옮겨가서 수정할 수가 있다. 아 신기하죠? 진짜 저렇게 되나? 봅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한글을 써도 해주나요? 안 돼! 지금은 미국 영어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 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그 달력이랑 리마인더를 갖다가 통합을 드디어 시켰대요. 왜 이 수많은 회사들이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구글도 리마인더에다 캘린더에다가 통합했다가 나눴다가 쪼갰다가 어시스턴트한테 줬다가 별 난리를 쳤거든요. 그 다음 맥OS 아, 세코야. 아니죠. 세콰이아. 발음을 잘 못하네. 자, 세콰이아 나무 맥OS 나왔어요. 지도에서 하이킹 계획. 그리고 연속성. 연속성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아이폰 미러링이에요. 수없이 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제 아이폰도 된다. 어떻게 되냐? 전혀 미동도 없어요, 독에. 이것은 그냥 된다 정도로만 알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안 되네요. 뭐 무선으로 하고요. 뭐 알림도 오고 이렇게 있는 동안 아이폰 화면은 잠겨 있고 스탠바이는 계속 보여가지고 각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대요. 대단하다. 영상을 여기다 넣으면 아 그렇다고 합니다. 정말 새로울 게 없어요. 더 열받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붙이는 거. 이거 윈도우 8? 그때부터 내던 걸 갖다가 이뭐 하는 거야 지금? 아, 페이스타임 하면서 상을 골라가지고 백그라운드를 바꿀 수 있다. 아 좋아요. 아 그리고 아무 앱이 있대요. 패스워드 관리 앱은 수없이 많았는데 이렇게 통합이 잘 돼 있다는 게 차이점. 이겠죠. 사파리 오래간대요. 기능형 추적 방지. 좋아요. 근데 이번에는 사파리가 머신러닝이 추가가 돼가지고 웹페이지에서 사용자 관심 있을 만한 정보를 딱 요약해가지고 띄워준다고 합니다. 읽기 도구. 원래 그냥 텍스트만 쭉 나왔죠. 그런데 이제는 오른쪽에 목차랑 요약본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영상 같은 거 따로 PIP 같은 거 된다. 이 원래도 오페라 같은 걸로 되던 게임 메탈 3 애플 실리콘 게임 포팅 툴킷에 2가 나왔어요. 좀 더 많은 게임들이 맹용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 메이플 맹용 나온다 그러대. 뭐 유비 거 신작 나온대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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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그런데 아직 43분이 남았는데 이 뒤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애플 인텔리전스예요. 깔고 시작하죠. 굉장히 감탄스러운 채팅 도구들이 이미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시스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다는 게 차별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 알림 사이저 요거를 갖다가 간단하게 만들려고 애플이 정말 오랫동안 노력했는데 우선순위를 파악해가지고 불필요한 거는 최소화하고 중요한 건 놓치지 않게 띄워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애플 버전의 AI 아이콘은 요렇게 생긴 거. 그리고 글쓰기 도구. 이 생성형 AI라는 거에서 언제나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죠. 뭐 그냥 말투 바꾸고 다듬고 빈칸 채우기 하고 뭐 그런 내용들. 근데 눈에 띄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플랫폼에 통합되어 있는 거에 사진을 만들어주는 거는 잘 안 들어갔는데 요거에는 이번에 사진 만드는 모델까지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연락처에 사진이 있다 하면은 이 사진을 쏙 넣어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요거를 메시지 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반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 키노트 만들다가 이미지 필요하면은 여기서 바로 생성해가지고 넣을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귀찮은 작업들을 갖다가 대신 해주는 거. 사실 이게 귀찮은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일일이 하기 어려운 것들. 아내가 일전에 보낸 팟캐스트 재생해줘. 문자를 뒤져서 어디선가에서 눌러가지고 내가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귀찮은 거 대신 해주는 거고 이 대명사를 인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프레젠테이션 자라한테 보내줘 같은 거. 이 뒤에 바로 얘기를 하죠. 개인적인 데이터와 맥락을 갖다가 이해하는 거에 집중을 했다고. 미팅이 늦어져서 딸 연극에 갈 수 있는지 궁금하대요. 그러면은 이 AI가 딸이 누군지 이해하고 얼마 전에 보내준 연극 포스터를 이해하고 여기 써 있는 시간과 어쩌고 그리고
달력에 저장되어 있는 일정 스케줄을 이해하고 여기는 어디고 학교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이해해가지고 답변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이해를 한다 그러면 징그럽죠. 그거에 대한 설명 내지 해명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서버로 최대한 가지 않고 내부에서 해결하는 게 요즘 AI들의 트렌드이자 핵심이죠.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도 안에서 머신러닝을 해가지고 처리를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핑계가 바로 이거예요. 이 성능 때문에 M1, M2, M3, M4, A17 프로 사실 M1부터 된다는 거는 되게 여유롭게 줬죠. 근데 A17 프로면은 지금 시장에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아이폰 15 프로랑 15 프로 맥스밖에 없어요. 사실 MPU 성능으로만 보면은 그렇게 성능이 막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아마 메모리 용량 때문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있긴 한데 아이패드 스테이지 매니저 처음 나왔을 때 지금은 이제 아무도 안 쓰는 기능이 돼버렸는데 나름대로 그걸 혁신이라고 생각했나 보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몇몇 기종에만 풀어줬다가 불만이 너무 심하니까 이거를 전부 다 풀어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것도 잘만 쪼르면은 더 구형에도 사실 더 구형이란 말을 할 수도 없는 게 그냥 15, 15 플러스도 안 돼. 14 프로 맥스? 안 돼. 이건 너무하잖아. 아니 삼성 거는 한참 전에 것까지 지금 업데이트 6.1이 끝나고 있는데 결국 어쩌고저쩌고 핑계를 해요. 온디바이스 어쩌고저쩌고 최대한 온디바이스로 한다는 건 뭐야? 최대한 해보고 안 되면 서버로 보낼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서버 같은 경우에도 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린 다르대.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서버가 따로 존재를 하고 이렇게 프라이버시 프로미스를 갖다가 준수하는지 검증할 수 있대요. 그래서 안전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형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느냐. 멍청도끼 짝이 없는 우리 시리가 드디어 나아진다는 이 15건 중에 대부분은 타이머 3분 뭐 7시에 알람 해줘 집까지 가는데 몇 분 걸려 뭐 이런 요일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어우 화면 전체가 우아하게 빛나요. 요게 제일 큰 차이 농담이고요. 요거 말실수 해도 된다는 거는 상당히 와닿더라고요. 제가 이걸 자주 하거든요. 뭐 7시 반에 깨워줘 7시 아니 7시가 나은 게 7시 20분 7시 20분에 해서 출근할 수 있나 뭐 요런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참을성 있게 충분히 기다렸다가 이해를 한다는 거죠. 아 텍스가 된대요. 정말 혁신적입니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기능이다. 그쵸? 그리고 요 생성형에서 되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 전시회 같은 데도 가서 보면은 사용설명서를 갖다가 자기가 알아서 생성하는 기존에도 기능에 대한 사용설명이 당연히 다 있겠지만 이렇게 자연어로 물어봤을 때 그 특정한 기능만을 위한 사용설명서를 자기가 생성해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유용하게 보더라고요. 요 화면에서 주소 저장하라고 그랬더니 바로 화면에서 주소 끄집어내고 이름 매칭해서 그 이름 주소록에서 띄워가지고 저장했죠. 이런 식으로 앱을 넘나들면서 명령을 내려도 되고요. 서드파티에도 공유를 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유용해 보이는데 면허증 번호 같은 거 생각 안 난다 그러면 그냥 사진 앨범에서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면허증 사진을 찍어놓는 게 좋은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뽑아가지고 바로 입력을 해주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 엄청 대단하고 이런 거는 아닌데 구차는 것들을 해결하는 것들이 요즘에 트렌드인 것 같죠. 그리고 개인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머니 비행기 언제 오고 공항에서 거기까지 가는 데는 얼마나 걸리지 같은 거를 한 큐에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건 상당히 편리해 보이더라고요. 저도 카톡 뒤지면서 몇 시야 위로 해가지고 열심히 찾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좀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글쓰기 도구 있어가지고 뭐 이런 거 있대요. 뭐 이건 뭐 많이 보던 거죠. 그냥 노션에도 붙어있고 뭐 어투 바꾸는 거 제가 갤럭시에서도 보여드렸죠. 하고 요약하는 거 그나마 이건 유용해 보이더라고요. 이메일에서 앞에 막 이상한 태그 붙어있고 요런 게 메인에 떴었잖아요. 근데 이제 메일을 훑어보고 거기에서 중요한 거를 뽑아가지고 바디로 갖다가 보여주는 거 요건 상당히 유용해 보이더라고요. 그럼 뭐 알림 중요한 거 위에다 띄우고 방해 줄이기 모두 있고 그리고 애플이 잘하겠던 것 중에 하나가 젠모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너티브 이모지인데 생성형 이모지여가지고 젠모지예요. 원하는 이모지를 갖다가 커스텀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미지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이걸 내 커스텀 이모지로 저장을 해가지고 원할 때 계속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모지뿐만 아니라 이미지 자체를 생성할 수 있다. 메시지나 메모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스탠드얼론 앱으로도 있으니까 그냥 그림 만들 수 있고요. API 써가지고 통합시킬 수 있고 이미지 그려놓은 걸 갖다가 사진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냥 그림을 안 넣고 요술봉을 휘둘러도 텍스트에서 뽑아가지고 어울릴만한 그림을 만들 수도 있고요. AI 삽화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람 지우는 거 신기하다. 근데 장면 검색하는 거는 꽤 유용해 보이기는 해요. 이거 보세요. 풀버트에서 돌고 있는 마리아라고 검색을 하잖아요. 그게 있는 동영상만 찾는 게 아니라 동영상에서 그 파트로 바로 점프를 시켜주더라고요. 요건 상당히 유용해 보여요. 이게 짧은 영상이면 금방 돌아다닐 수 있는데 저는 막 1시간짜리 영상 이런 것들이 꽤 많아가지고 그런 데서 원하는 부분 찾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뭐 추억 동영상 이런 거야 뭐 툴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다고 하고요. 메모 녹음하면서 받아쓰기 하고서는 요약까지 해준다. 그리고 혁신이 있다. 통화 녹음. 통화 중에 녹음을 시작하면은 녹음한다고 고지하고 요렇게 받아쓰기 해가지고 요약도 해준다. 이게 불과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텐데 이제 다 A-다시 해줘요. 이제 필요 없어. 늦었어. 그리고 이 애플 자체 모델과 별개로 챗GPT까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시리에 들어가가지고 시리한테 물어봤는데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한다 했을 때 챗GPT 결과를 띄워줍니다. 그러면서 또 깨알같이 거짓말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하라고 경고까지 띄우고요. 내 책임 아님? 이라고 챗GPT로 뭐 요약하고 글 쓰고 사진 인식하고 뭐 그런 기능 된다 그러고요. 유료 구독자면은 유료 서비스까지 바로 쓸 수 있다고 해요. 이거는 그냥 부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챗GPT랑 처음에 협력을 한다는 루머가 있었죠. 챗GPT가 되냐 구글 제미나이가 되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애플 자체 모델 들어간 것 같고 챗GPT는 그냥 덤으로 이게 워낙 유명한 서비스고 많은 분들이 유료 구독까지 해서 쓰고 그리고 시리가 아직 커버를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그냥 덤으로 들어간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발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툴들을 갖다가 더할 수 있다 자기 서드파티 앱들에. 그런데 문제는 애플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올 여름, 그러니까 이미 날씨 보면 서울은 여름이긴 한데 올 여름에 미국 영어로 시범 제공돼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깔아봤는데 iOS 18, iPadOS 18, macOS 세파이어 전부에서 이 AI 관련한 기능들은 아무것도 안 들어있더라고요, 아직은. 요렇게 해가지고 WWDC 첫날 발표가 된 건데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애플이 요렇게 살짝 더 늦게 할 때는 그에 걸맞는 완성도가 있다거나 놀랄만한 뭐 흔히들 와우 팩터라 그러죠.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솔직히 그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나오면은 놀라울 만한 일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무리해가지고 개발자 베타를 까실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특히나 이 AI 관련 기능이 전부 다 빠져있기 때문에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지금 iOS 18에 새로운 발표하지 않은 소소한 변경점들 이거 플래시 키면은 이렇게 이제 밝혀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접근성 기능에 음악 햅틱 들어가가지고 음악 키면은 막 진동 두둥 울리는 거 있고 자동차에서 멀미 줄여주는 기능 들어왔다? 아 눈추적인데 눈추적 볼래? 이 비전 프로 하면서 연구 결과 좀 쌓였나 봐. 봐봐. 이게 접근성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원래는 장애 인용 기능이죠. 처음에 이 눈 훈련을 해야 돼요. 눈으로 집중을 하게 되면 손을 안 움직이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면 선택하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 제일 큰 혁신은 요 아이랑 전화 액션을 바꿔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에? 해서 굳이 원하지 않으면 전화를 걸지 않는다. 혁신적이죠. 자세한 내용은 AI 관련 기능을 써볼 수 있는 여름에 다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름이 언제야? 뭐 8월이겠죠 뭐. 그때 돼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TV 이렇게 하면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